오늘은 캠핑장에서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우드파이어를 활용한 두툼한 스테이크 굽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우드파이어 장인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미리 오래 꺼내놨으니까 이따가 구울 때 되게 맛있게 잘 구워져. 거의 이 정도면은 1등급에서 원뿔 차이다, 그치? 진짜 자, 오늘은 우리 준석이 동생이 직접 고기를 구울 거예요. 저는 오늘 촬영만 하고 옆에서 살짝만 오도만 주고 나머지 전체 다 이제 직접 구울 겁니다. 위에다가 고기를 매달아 놨거든요. 그 다음 이쪽에서 이제 사과나무 장작을 태우고 있는데 사과나무 장작이 타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제 연기가 올라가요. 그러면은 이 연기가 한번 이렇게 감싸고 올라갈 거거든요. 그럼 고기가 천천히 훈연이 되고 겉에 이제 향도 입혀지고요. 겉면에 약간의 맛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따가 숯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불판을 대가지고 이제 그 간접열 복사열로 고기를 구운 겁니다.
살치 쪽은 놔뒀다가 조금만 더 구울 겁니다. 이쪽은. 자, 여러분 지금 보면은 지금 레스팅이 되고 있거든요. 지금 온도가 58.7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까 52도 정도 됐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제 멈추는 타이밍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겉면만 살짝 딱 구워주고 그 다음 바로 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온도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고기가 맛있게 익고 있어요.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벌써 59도 계속 오르고 있죠.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장시간 동안 구웠습니다. 저희가 지금 고기 구운 지 한 20분에 30분 정도 된 것 같거든요. 신중하게 구웠습니다. 가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동생이 구워줬으니까 제가 커팅을 할게요. 와, 향기가 미쳤어. 나 집에 가져갈 수 있으면 이 향을 가지고 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. 와, 절반 커팅하고. 와, 색깔 잘 나왔다. 이게 우드 파이어입니다, 여러분. 와, 육즙버. 살짝 얇은 느낌. 세카리어 가지고 아주 잘 들진 않네. 한번 컷. 와, 향기가 너무 좋아. 이 정도면은 해 나갈 필요가 없다니까. 너무 잘 구워졌다. 말도 안 돼. 대한민국 우드파이어. 오, 겉에 바삭한 거 봐. 색깔 너무 잘 나왔어요, 여러분. 진짜 고기 마스터. 너무 잘 구웠어요, 우리 동생. 자, 여기는 좀 큼직하게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. 향이 너무 좋아. 사람이 감동받으면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쓰는 거 같아. 이야. 와, 여러분 맥주가 있었어. 와, 간만에 맥주나 먹겠네. 자, 먹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일단은 첫 점 한번 그냥 한번. 와, 색깔 너무 잘 나왔어. 이게 저희가 우드파이어 사과나무 장작에다가 그 다음 재래식 백탄을 사용했거든요. 그래서 온도가 아주 높지가 않아요. 고른 열로 맛있게 익었습니다. 고기가 고기장 싫어. 향이 일단 와. 겉에 소금을 치긴 했지만 살짝 간이 돼 있고 소금을 조금만 더 뿌리면 맛있을 것 같아. 좋은 고기에는 소금을 뿌려야 해. 이쪽이 제일 부드러운 쪽이고 또 살치는 좀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고 여기가 이제 진짜 부드럽죠. 생와사비. 아, 식감 진짜. 이건 고기 본연의 맛보다는 진짜 이 숯향하고 나무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지방이 많이 빠져가지고 느끼한 맛이 좀 없어. 먹을 때 담백한 맛이었어. 지방이 최대로 빠지다 보니까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. 담백합니다. 고소하고. 자, 이번에 홀그레인. 아, 고기가 너무 잘 익었어. 오히려 마블링이 너무 많은 고기보다 딱 한 요 정도. 근데 조화가 너무 잘 맞아. 향이 정말 적절하게 나는. 와, 진짜 너무 잘 익었어. 일반 숯하고 사과나무 향이 섞여 있는 맛이야. 오히려 술보다 맥주가 잘 어울려. 맞아. 살짝 약간 캠핑 분위기와 이게 딱 그야지. 아, 텐트를 꾸어갖고 우리 지금 테이블에서 앉아서 먹고 맞아, 있는 맞아. 그런 느낌이야. 솔직히 미국산인데도 이 정도 마시면은 진짜. 개인적으로 나는 저 우드파이어가 돼지고기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. 그 우리 뼈등심 같은 거 저거 있잖아. 아, 저건 난리 났어. 뜨끔하게 해갖고 걸어서 천천히 내부 온도 높이고 그다음 쫙 구워서 먹으면은 끝내줄 것 같아. 근데 아까도 구울 때 되게 빨리 익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늦게 천천히 익잖아. 저게 진짜 제대로 된 폭사열이야. 그래서 우드파이어 저 매력에 한번 빠지면은 못 태어날 것 같은데. 우드파이어의 매력은 제가 볼 때 그거 같아요. 바베큐와 그냥 그릴 그 두 개의 중간 접점 느낌. 고기 씹는 맛도 잘 느껴지면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바베큐와 나무의 향, 그 향이 딱 느껴집니다. 지방만 먹어도 맛있어.
자 여러분 여기까지 동생이 또 실험실 와가지고 직접 또 이렇게 우드파이어로 저를 위해서 고기를 또 이렇게 구워줬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이런 맛도 없습니다. 고기의 맛이라는 거는 좋은 사람과 좋은 고기 이 두 가지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캠핑장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고기 한번 맛있게 구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치얼스.